필요 없는 노는 땅 팔아서 16조 플러스 알파를 마련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나서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방송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때 그 기사를 받아 적으면서 기자들 중에 MBC를 빼놓고 아무도 그 땅에 가서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MBC가 가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 추경호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MBC가 유휴 저활용 재산을 매각해서 활용하겠다. 노후주택, 소규모 유휴지, 노후관사 이런 데다. 이런 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찾아가 본 겁니다. 네. 그랬더니 어떤 땅이 나왔냐. 그때 당시에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렇게 이런 건물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거나 활용을 하지 기업이나 가게가 쫄딱 망하지 않고 함부로 팔지 않는다라고 하는 감정평가사의 말까지 보면서 공실이 나오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채워진다 이러면서 찾아가서 이제 확인해 봤더니 알짜 건물이었다. 국유재산 매각 대상 9곳 중에 6곳이 강남구 소재고 그리고 실제로 땅 부자만 배불리기 위한 정책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네. 예, 청장님 너무 잘하시는 곳인데 제가 이제 저 중에 한 두 군데가 아마 국세청과 관련된 국세청에서 세금을 그 매기면 그 세금을 안 내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물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물납. 물건으로 대신 납부한다. 물건으로 대신 돈으로 원래 내야 되는데 예. 돈이 없어서 근데 이제 부동산으로 내는 경우가 많고 그 이명박이 전에 그걸 그 돈으로 아니고 주식으로 물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수 주식 그래서 우리가 예. 다수 주식 사기도 했지만은 예.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가 그건 아무나 받아주지를 않고요. 주식은 진짜. 대신에 이 부동산은 그래도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쉬운 땅이잖아요. 예. 그래서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저 중에서 지금 제일 큰 데일 겁니다. 아마 저기가. 예. 저걸 제가 관리하던 건물이었어요. 오, 우리 청장님이 관리하던 건물이야. 그게 그 어떻게 관리가 되었었나 하면은 한때 국세청 직원들의 뭐라고 합니까? 직원들이 머무를 살 수 숙소. 네. 그걸로 활용을 했었어요. 아. 그랬으니까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곳인데 강남 어디입니까? 저게 무슨 병 안세병원인가요? 안세병원 논현동인가 그게 무슨 아니 예 거기 그, 학동 논현동 이렇게 바로 있는 그 아주 그 노른자 땅이에요 저기 저기는요 땅값이 어마어마해요 안세병원 사거리 그 주변에 그렇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땅이고 코너예요 그것도 길 바로 길 옆이고 지하철 그 역세권으로 따지면 3W 역세권이에요 거기가 안세병원 옆이 근데, 여러분 강남 사시는 분 다 아시죠 안세병원 주변 근데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숙소를 하는 것도 그 자체가 너무 비싼 땅에다 우리 직원들이 숙소를 지어놨다고 사실 그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비싼 땅이란 말이에요. 거의 걸어가서 5분 거리에 압구정, 걸어가서 한 그 7분 거리면 신사동, 어? 그리고 걸어서 한 진짜 10분 거리면은 저기 어디야? 가로수길까지도 갈 수 있어. 걸어서 도보로. 내 걸음으로 빨리 빠른 걸음으로.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래서 아 이게 처음부터 이게 저 16조 원이라는 돈이 그 서민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예. 저거는 재벌 대기업들을 위해서 그 선물 꾸러미를 하나 주는 거다. 추석맞이 선물 잔치를 하는 거다라고 예. 했고 그런데 그 발표한 그 추경호라는 자가 그 저거잖아요. 그 친구가 원래 론스타도 팔할 수 있도록 은행 제도까지 하면서 론스타가 그 사실 금융자산을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네. 그걸 살 수 있도록 해준 그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친구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헐값매각한 거잖아요. 로스타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하고 똑같이 지금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완전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요. 진짜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노후관사를 리모델링해가지고 다른 빌딩을 세운 데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자리도 그런 거예요. 그 지금 자리도. 빌딩이 들어갔다는 거야. 거기도 지금. 어? 그런 민간에 넘어가면 국유재산 입주 업체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이 국유재산, 이 빌딩에 입주해온 업체들이 민간에 넘어가면 완전 안 좋아진다. 어? 지금 다른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갖다 크게 올렸는데 여기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올려가지고 우리가 너무 좋다. 근데 안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16조 플러스 알파라는 말도 우리가 곰곰이 새겨봐야 될 부분인데 예. 16조라는 건 아마 공시지가로 그럴 거예요. 예. 공시지가 건물하고 공시지가 16조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 시가로는 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 그 알파라고 이름을 표현한 거지. 네. 예. 실제로 저거는 10배, 20배가 될 수, 16조가 160조가 될 수도 있는 땅들일 수도 있어요. 160조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또 파는 사람까지 나 정해놨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 지금 하는 게 재벌 대기업들 민원 가져와서 그 꾸러미 가져와가지고 풀어놓고 있는 건데 누군가가 침발라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형편이 없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세수 부족해서 돈 없어서 나라 국감 지금 뭐야 비어가니까 판다는 거잖아요. 그럼 첫째 아니 그러면 대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 감세해준 부분을 그 원상 복귀하면 되잖아. 원상 복귀해 그럼. 그러면 15조를 매년 더 얻을 수 있어 매년. 그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나라 땅을 파는 거는 일시적으로 돈을 가져오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매년 얻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되나요? 이게 충당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한번 팔고 나면 또 끝이에요. 끝이죠. 예. 그거 안 돌아옵니다. 비가역적이에요. 땅 팔아 넘기면 민간에. 누가 땅을 팝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는 나라 곳간을 그냥 갖다 바치려고 하는 네. 거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대통령실은 그 PPL 본부고 지인들의 PPL을 해주는 본부고 지금 이 기획재정부는 그냥 론스타 등등의 지사인 것 같아. 네. 지금 그 정도예요. 세종지사. 아니 제가 론스타 세종지사. 맥쿼리 세종지사. 아 제가 윤석열 퇴진 이거 갔다 왔다고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한 패친이 저한테 사유가 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배임입니다라고 했어요. 배임. 이건 엄청난 배임이고 곱고 배임. 네, 배임입니다. 이래도 됩니까 진짜? 이래도 됩니까? 아니 눈치를 안 봐요. 그냥 아니 하는 거 보잖아요. 너무 투명해. 대통령 6개월 하고 그만둘 건가 봐요. 진짜. 와. MBC가 사실 잘한 거잖아요. 네. 저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네. 파는 거 그냥 가서 그냥 확인만 한 거야 그냥 주소지에 가서 확인만 하는 거야. 야 심지어는 저거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할 때 강남에 있는 여섯 개 땅은 숨겼대. 명단에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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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몇 군데 이렇게 얘기했대. 그래 강남은 에라이. 진짜 이래 야 이재명 의원이 이제 저 국유재산 저걸 막는 법을 지금 발의했죠 한다고 하잖아요. 네. 앞으로 저 발의하기 전에 또 팔아먹을까 봐 걱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전부 다 눈 뜨고 정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 맞아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위기 중에 기회인 게 그나마 다행인 거 그러니까 불행 중 다행인 게 일단 첫째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다 안 써요 그래서 의석 아깝다 표 아깝다 얘기 나오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슈퍼정당입니다. 슈퍼정당. 다만 그걸 풀파워로 안 쓸 뿐이야. YAK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두 번째가 이재명이라는 불세출해산아이가 당대표가 될 게 거의 확실치 되는데 이 사람은 그 힘을 주면은 풀파워로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지금 이거를 풀파워로 사용해서 해야 될 게 지금 정부가 윤석열이 지금 망가뜨리는 게 대통령령 등을 가지고 자꾸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서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위헌입니다. 위헌 이건. 대통령령으로 내리는 게 그 논리 체계상 법에서 법률을 정할 때 이게 체계상 맞는 게 시민들이랑 가장 가까이 있는 단위가 시민들 생활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예. 대통령령으로 내리고 대통령령은 조례로 내리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시민들에 가깝게 하려고 내리는 건데 그거를 융통성을 줬더니 그걸 이용해가지고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법률을 디테일하게 설계해야 돼요. 이제는 진짜로 민주당이 할 게 많아요. 그러면은 근데 네. 골 때린 건 법률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계를 하게 되면 또 법률을 계속 고쳐야 되는 게 나오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법구라지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바람에 이거는 그냥 철퇴를 때리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행령을 만들 때는 그 시행령으로 뭔가를 하던 작자들을 전부 다 국정농단이나 법훼손죄, 법모독죄 이런 걸로 때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때려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100년 된 법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준 정부처럼 움직여야 돼요. 이제는. 그렇죠. 예, 지금.